지금 네네. 고구마를 빼고 빈 거에 네. 핸들링을 해. 네네. 그리고 잘랐다가 다시 한번 감싸잖아. 샤프 PT 끝나고 나서. 뭔지 알겠어? 네네. 아,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맞아? 어. 이거는 나와서 이렇게 핸들링 하는 게 좋겠지? 보통 이렇게 여시고 얘는 완전히 개폐 방식 위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깨끗하게 설거지 닦으셔야 되고 이렇게 트레이 보시면 이렇게 훼손되는 휠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트레이도 모두 분리가 되니까 세척하기도 되게 편하시겠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비틀어 이따가 내가 어쨌든 판단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준비한 대로 하고 그냥 깔까요? 원장님? 그럼 아예 그냥 넣고 하면 안 돼? 그래 편하게 해. 불이 안 들어오는 건데 그러네. 온도를 높이면 불이 들어.